단계 첫 소리 문제부터 도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덕희 도전자 준비되시면 도전 외쳐주세요. 도전. 쪽지. 무더위. 기생충. 제발. 비일비재. 다섯 문제 성공하면서 250점 획득합니다. 이야, 윤덕희 도전자 씩씩하게 첫 소리 문제를 다 맞춰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무엇보다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아니 문제를 이렇게 잘 풀고 뭘 다시 해요? 오늘 이렇게 멋지게 군복을 입고 나오셨는데 저희 다시 제가 지금 15보병사단 육군 다시 지금 편집 좀 잡고 있어. 제가 지금 육군 제 15보병사단 수색대 대해서 정훈장교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시 2년 만에 다시 나오게 됐어요? 제가 대대에 전입을 갔을 때 저희 대대장님께서 우리말 겨루기에 제가 나왔다는 것을 아시고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은 꼭 도전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찔러서 나온 거예요? 물론 제 의지가 조금 더 강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날 떨어진 문제가 각주구검이었었는데 그 각주구검이라고 하는 단어를 2년 동안 잊지 않고 끝없이 되새겨왔습니다. 오늘만큼은 아쉬움 없이 꼭 1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활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럼 멋지게 포부를 밝혀주시죠. DMZ 중동부 전선의 수호자, 이제는 우리말을 수호하기 위해 왔다. 가자! 이어서 다음 도전자 만나볼게요. 김우열 도전자입니다. 준비되시면 도전 외쳐주세요. 도전! 향기. 먼지. 까치발. 다음. 부주공산. 네 문제 성공하면서 200점 획득합니다. 침착하게 첫 소리 문제 또 맞춰주셨어요. 네. 김우열 도전자께서도 이번이 첫 도전이 아니시죠? 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도전. 네. 근데 이렇게 또 계속해서 도전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손주들이 네. 이제 거의 다 커갑니다. 초등학생입니다, 다. 그래서 걔들한테 죽기 전에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싶어서 이렇게 무리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무리해서. 무리 좀 하셨어요? 네, 네. 각오를 밝혀주시죠. 자, 할아버지는 오늘도 도전한다. 가자! 이어서 신종민 도전자입니다. 준비되시면 도전 외쳐주세요. 도전! 화채. 다음. 공휴일. 아니구나. 국경일. 다음. 두 문제 성공하면서 100점 획득합니다. 아쉬움에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신종민 도전자. 네. 첫 소리 문제 좀 어렵게 느껴지셨어요? 아, 갑자기 생각이 막 안 나네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네.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다시 도전을 하신 거라고 들었어요. 네, 저도 11년 만에 도전이에요. 11년 만에? 저의 목표가 원래 10년에 한 번씩 도전해보자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제 40대에 한번 도전을 해봤고, 네. 이제 50대에도 이제 도전해봐야지. 10년이 넘었으면 근데 네. 50대라고 제 나이를 밝히게 됐네요. 안 믿기는데요. 아니 근데 또 남편분을 위해서 도전을 네. 하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저희 신랑이 올 초에 조금 회사 문제로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힘들다는 내색은 안 하는데 힘을 주고 싶어가지고 뭐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 도전하는 모습을 한번 다시 보여주자. 그렇게 해서 도전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남편을 위한 도전, 그 마음 담아서 각오를 밝혀주시죠. 오늘의 목표는 다리 문제까지 꼭 풀고 가자. 가자! 박원 도전자 첫 소리 문제 도전해볼게요. 준비되시면 도전 외쳐주세요. 도전!
마중. 소나기. 출고래. 혼자. 명실상부. 다섯 문제 맞추면서 250점 획득합니다. 첫 소리 문제 너무 가뿐하게 풀어주셨어요. 무려 다섯 번째 도전이십니다. 예, 맞나요? 두 번 우승하고 두 번 바닥입니다. 아니 두 번이나 우승을 또 하셨는데 어떻게 또 도전을 하게 되셨어요? 정확하게 10년이 됐습니다. 다시 도전하게 된 게. 네. 최고의 방송 중에서 만드는 최고의 프로가 뭡니까? 우리말 겨루기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셔서. 그 최고의 프로를 담당하는 아나운서가 누굽니까? 이 KBS 최고의 아나운서인 박지원 아나운서가 나왔다고 해서 한동안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어 그래요? 네. 저 때문에 나오셨네요? 어떻게 알았어요? 잘 오셨습니다. 네, 시청자를 대상으로 만드는 프로가 대한민국 방송사 중에서는 KBS밖에 없어요. 어... 이게 공영방송이 어떻게 보면 나갈 바가 아닌가. 시청자와 함께하는 프로. 그래서 좋은 프로를 많이 만들고 시청자와 함께하고. 그럼 누가 시청자를 안 내겠습니까? 네, 시청자 위원님 모신 것 같아요 지금.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그럼 오늘의 포부를 멋지게 밝혀주시죠. 미꾸라지 천년에 용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자! 1단계 첫 소리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겨루기 2단계로 돌입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문제판 열어드립니다. 문제판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겹남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이거 장아찌, 배꼽 이거, 이거. 신종민 도전자. 아... 마늘 하려고 했더니 마늘. 마늘, 마늘 장아찌, 배꼽 마늘, 마늘밭. 마늘 아닙니다. 세 분께 기회 넘어가요. 박원 도전자. 답은 참외입니다. 참외. 정답입니다. 신종민 도전자 멋지게 딱 첫 누름 단추를 사수하셨는데 아쉽게 됐어요. 그러게요. 너무 성급하기만 하네요. 말씀하시고 아차 싶으셨어요. 네네네. 이번 문제는 박원 도전자가 맞히면서 100점을 획득했고요. 350점으로 1위로 치고 나섭니다. 다음 문제 골라주시죠. 사자성어 하겠습니다. 사자성어 문제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없느냐? 내 남길 말은 없고 시조나 한 수 지으리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봉내산 제일봉의 낙낙장송 되었다가 백설이 만곤곤할제 하리라.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한자어 명사로 남들이 모두 절개를 꺾는 상황. 김우열 도전자. 독야청청. 독야청청. 신종민 도전자 옆에서 너무 아쉬워하시는데요. 네, 정답입니다. 같은 생각을 하셨어요. 네. 독야청청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김우열 도전자 문제 선택권 가지고 오셨어요? 비유와 한번 하겠습니다. 비유. 비유 문제 드립니다. 순우리말 명사로 동작이 아주 빠르고 날랜 사람이나 사물을. 김우열 도전자. 번개. 번개. 이번에도 빠르게 도전하십니다. 번개. 정답입니다. 김우열 도전자 속도가 정말 빠르세요. 네. 오늘 전략인가요? 예. 아는 문제는 그냥 순식간에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오늘은 네. 누름 단추를 사수하겠다. 네. 네. 다른 도전자분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게요. 따라가겠네요 속도를. 누르긴 누르는데. 계속해서 문제 이어가 볼게요. 김우열 도전자 다음 문제 골라주세요. 순 우리말 하겠습니다.
순우리말 문제 드립니다. 순우리말 동사로 의욕이나 흥미가 사라져서 재미없게 되다를 친족민 도전자 김빠지다 김빠지다 이번에는 누른 단추를 사서 하셨어요? 네. 김빠지다 정답입니다. 음절 조합 문제 드립니다. 큰 규모의 행사와 관련된 이음절의 한자어 명사는 무엇일까요? 음절 드립니다. 윤덕희 도전자 축제하겠습니다. 축제 축제 정답입니다. 오늘 정말 속도전이에요. 정답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골라주시죠. 형용사 하겠습니다. 형용사 문제 드립니다. 순우리말 형용사로 됨됨이나 생김새 따위가 어지간하지 못하다를 뜻하기도 하고 지체나 사는 형편이 남보다 좀 못하다를 뜻하기도 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기본형으로 말해주세요. 박원 도전자. 답은 변변찮다 하겠습니다. 변변찮다. 정답입니다. 계속해서 문제 이어가 볼게요. 박원 도전자 골라주시죠. 한자어 하겠습니다. 한자어 문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여주택이 무죄는 맞지만 누명을 벗기기 쉽지 않을 거라고 하지. 죄를 묻기는 힘드니까 다만 집안의 수치라 다들 숨기고 싶었던 거지. 오라버니도 집안의 X이 아들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윤덕희 도전자. 체면하겠습니다. 체면. 뜻풀이 나가기 전에 승부수를 던져봅니다. 체면. 아닙니다. 세 분께 기회 넘어가요. 김우열 도전자, 신종민 도전자, 박원 도전자. 5초 드립니다. 기회가 열렸습니다. 뜻풀이 드릴게요. 한자어 명사로 비평하여 시비를 판정함을 뜻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의 김우열 도전자. 네, 평판하겠습니다. 평판. 네. 체면이 아니었거든요. 네. 평판. 정답입니다. 명사 문제. 이번 문제는요. 소고기 선물 꾸러미가 걸려 있고 거기에 100점을 더 얹어서 획득할 수 있는 행운권도 걸려 있습니다. 소고기 선물에 행운권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두둑한 행운을 받으실 분은 누가 될지 명사 문제 드립니다. 명사로 고집이 세며 완고하고 우둔하여 말이 도무지. 박원 도전자. 답은 벽창호입니다. 벽창호 정답입니다. 자, 이제 동사와 관용구 딱 두 문제 남아 있습니다. 이 두 문제로 오늘 3단계 문제 진출자를 가리게 될 텐데요. 신종민 도전자 이제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아, 네. 벌써 점수 차이를 보고 아, 마음을 좀 내려놓은 것 같아요.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셨어요? 이제 동사와 관용구 두 문제 남아있습니다. 3단계 문제 진출하게 될 두 분은 누가 될지 박원 도전자 문제 골라주시죠. 동사하겠습니다. 동사 문제 드립니다. 동사로 손으로 잡아 쥐다를 뜻하기도 하고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본질을 박원 도전자. 답은 파악하다입니다. 파악하다. 정답입니다. 이제 2단계 관용구 문제 딱 한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현재 윤덕희 도전자, 김우열 도전자 2위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두 분의 점수 격차는 단 50점 차. 이번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관용구 문제 이 마지막 문제에는 상품권이 걸려 있습니다. 관용구 문제 드립니다. 관용구로 정월 보름날 풍습에서 나온 말로 남이 자기의 이름을 불렀을 때 대답을 하면 그 사람의 더위까지 가지게 되어 김우
남자. 내 더위 살아. 내 더위 살아. 네. 내 더위 살아. 네. 신종민 도전자 네. 옆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맞다고 생각하시는 네. 건가요? 정답이면 100점과 함께 상품권 획득에도 성공하게 됩니다. 거기에 3단계 문제 진출 확정을 지을 수 있는데요. 내 더위 살아. 아닙니다. 5초 드립니다. 보름날 아침에 친구에게 이리 해서 분합니다. 윤덕희 도전자. 더위를 사다. 더위를 사다. 아, 기본형이었구나. 내 더위 사라가 아니었거든요. 윤덕희 도전자, 김우열 도전자 400점으로 동점인 상황. 정답입니다. 윤덕희 도전자 한이 조금 풀렸나요? 어, 됐습니다 이제. 아, 됐습니다. 800점의 박원 도전자 그리고 500점의 윤덕희 도전자가 3단계 문제 진출합니다. 자, 박원 도전자 그리고 윤덕희 도전자가 3단계 문제 진출을 했습니다. 오, 2위 싸움이 아주 치열했어요. 윤덕희 도전자 지금 기분이 어때요? 지금 점수가 조금 쳐져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군인은 이제 작전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만큼 오. 저희 작전 계획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 다 계획이 있었다? 맞습니다. 그럼 3단계에서의 계획은 어떤 걸까요? 보안사항이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계획대로 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원 도전자 여유 있게 3단계 문제 진출하셨습니다. 예상을 하셨나요?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아, 작전 아니고 작정하고. 작정하고 왔습니다. 저는 작전 같은 건 모릅니다. 초반에 조금 힘들어하시더니 바로 길이 열린 순간 쭉 달리셨어요. 지금은 방청석에 계시지만 김우열 도전자 진짜 대단하십니다. 오, 저분은 산전, 수전 다 겪은 백정 노장이고 저는 한 50전밖에 못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 멋진 도전자분들과 멋진 도전이었어요. 경쟁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 3단계 문제 도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문제판 열어드립니다. 1회전부터 5회전까지 100점과 200점짜리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회전 100점 하겠습니다. 1회전 문제 드립니다. 한자어 명사로 발음은 같지만 쓰이는 한자에 따라 싸움이나 경기에서 계속하여 짐을 뜻하는 윤덕희 도전자 연패 하겠습니다. 연패 정답입니다. 이번에도 빨랐어요. 2회전 문제 선택권 가지고 옵니다. 2회전 200점 하겠습니다. 2회전 200점짜리 문제를 고르셨습니다. 박원 도전자 오 바로 도전권 사용하시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2회전 문제 드립니다. 순 우리말 부사로 매우 넉넉하고 흔한 모양을 뜻하기도 하고 돈이나 물건 따위를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함부로 쓰는 듯한 모양을 뜻하기도 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박원 도전자 10초 출발합니다. 답은 흥청망청 하겠습니다. 흥청망청 아닙니다. 기회는 윤덕희 도전자에게 넘어갑니다. 윤덕희 도전자 물 쓰듯이 하겠습니다. 물 쓰듯이 아닙니다. 두 번째, 네 번째 음절 초성을 열겠습니다. 지읒 지읒 윤덕희 도전자 흥정망정 하겠습니다. 흥 정망정 흥정망정 흥청망청이 아니었거든요. 흥정망정 아닙니다. 기회는 다시 한번 박원 도전자에게 넘어갑니다. 5초 드립니다. 쉽게 갈피를 못 잡으시는 두 도전자 많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비슷한 결론은 가고 있는데 박원 도전자 흔전만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요? 흔전만전
흔전만전. 처음에 흥청망청으로 한번 실패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흔전만전 정답입니다. 윤도끼 도전자 너무 놀란 것 같은데요? 아까 흥정망정이라고 아까 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하, 상당히 아쉽습니다. 흔전만전 알고 있는 단어였어요? 아닙니다. 처음 봅니다. 3회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원 도전자 문제 선택권 가지고 오셨어요? 200점 하겠습니다. 또 한 번 200점짜리 문제를 풀게 됐습니다. 3회전 200점짜리 문제 드립니다. 순우리말 형용사로 야무지고 다부지다를 뜻하기도 하고 무슨 기회든지 재빠르게 붙잡아 이용하는 소질이 있다를 뜻하기도 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기본형으로 말해주세요. 박원 도전자 맹랑하다 하겠습니다. 맹랑하다. 윤도끼 도전자 어떻게 생각해요? 맹랑하다. 제가 우리말 겨루기 프로그램을 그동안 봤을 때 네. 진행자분이 이런 질문을 던지실 때는 네. 정답일 확률이 좀 높다.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맹랑하다. 아닙니다. 기회는 윤덕희 도전자에게 넘어가요. 5초 드립니다. 기회가 열렸습니다. 4개 음절 초성을 열겠습니다. 이응, 기역, 비읍, 디귿. 박원 도전자. 5초 드립니다. 아금 봤다? 아금 봤다. 정답입니다. 초성을 보고 딱 유추를 하셨어요. 박원 도전자께서 아닐 것 같다 자신 없게 도전하셨는데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이제 저것도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중요한 건 본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왔을 때 저 정답이 요 머릿속에 저장된 게 네. 켜 나와야 되거든요. 아. 근데 나이가 먹다 보니 이게 좀 구닥다리가 돼가잖아요. 머리통이. 암기하셨던 단어를 지금 잘 기억해내고 계십니다. 그래도 좀 만족스럽진 않으세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아직도 나는 배가 네. 고프다. 그럼 4회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0점 하겠습니다. 윤덕희 도전자 도전권 사용하십니까? 네, 사용하겠습니다. 좋습니다. 4회전 윤덕희 도전자가 도전권 사용하면서 과연 점수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여볼 수 있을지 4회전 문제 드립니다. 다음 속담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파리한 돼지 이거 앉는 날, 풍년 이거 같다, 이거에도 뼈라. 윤덕희 도전자 10초 출발합니다. 말씀하겠습니다. 말씀 파리한 돼지 말씀 않는 날 아닙니다. 박원 도전자에게 기회 넘어갑니다. 박원 도전자 갈비 하겠습니다. 갈비 아닙니다. 기회가 열렸습니다. 박원 도전자 두부 하겠습니다. 두부 파리한 돼지 두부 하는 날 풍년 두부 같다 두부에도 뼈라. 두부 정답입니다. 연속해서 정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박원 도전자입니다. 윤덕희 도전자는 정답 공개되니까 알고 있던 속담이었나요? 두부에도 뼈가 있다라는 말은 를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대장님 저는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박원 도전자께서 너무 잘하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장님. 윤덕희 도전자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요. 당했습니다. 이제 3단계 딱 한 문제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박원 도전자 마지막 문제를 골라주시죠. 200점 하겠습니다. 5회전 문제 드립니다. 한자어 명사로 매우 기뻐함을 뜻하기도 하고 불교에서 몸의 즐거움과 마음의 기쁨을 통틀어 이르기도 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박원 도전자 답은 연락하겠습니다. 연락 아닙니다.
윤덕희 도전자 기회 있어요? 윤덕희 도전자! 쾌락 하겠습니다. 쾌락! 아닙니다. 이거의 함성. 누름단추 경쟁이 벌어졌는데요. 윤덕희 도전자. 환희 하겠습니다. 환희! 환희로 들끓다. 환희의 함성. 환희. 정답입니다. 처음과 끝은 맞히셨네요. 열띤 경쟁 끝에 이렇게 해서 박원 도전자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달인 문제에 도전합니다. 오늘의 우승자 박원 도전자가 달인 문제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우승이신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세 번째 달인 도전입니다. 한 번 하기도 어려운 그 우승을 세 번이나 하셨어요.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덤덤합니다. 덤덤하고. 이제 달인 문제 도전 앞두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그럼 준비를 많이 하셨을까요? 할 만큼 했습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우승, 과연 오늘은 달인에 등극하실 수 있을지. 그럼 박원 도전자 달인 문제 도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단계 문제부터 출발을 해보죠. 첫 번째 문제부터 공개합니다. 웬겅쟁겅 쏟아진 쇠붙이. 웬겅쟁겅 쏟아진 쇠붙이. 모음이 우, 어이일까요? 오, 아이일까요? 10초 출발합니다. 오른쪽 웬겅쟁겅 하겠습니다. 오아이와 아이. 웬겅쟁겅 두 번째 보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제 공개합니다. 입이 촉바르다. 입이 촉바르다. 촉바르다가 맞을까요? 촉바르다가 맞을까요? 10초 출발합니다. 왼쪽 촉 바르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 입이 촉 바르다. 첫 번째 보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1단계 마지막 문제입니다. 공개합니다. 생계만계한 행동 할 때 개의 모음이 어이일까요? 아이일까요? 10초 출발합니다. 왼쪽 생계만계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를 선택하셨습니다. 달인 문제 1단계 문제를 풀어보셨습니다. 침착하게 차분하게 선택을 하신 것 같았는데 마음은 어떠신지요? 그냥 부글부글 끓습니다. 도대체 모르겠네요. 세 번째는 알겠는데. 네. 촉바르다, 촉바르다. 오. 두 번째 문제가 많이 고민이 되세요? 1번, 2번 똑같아요. 아, 1번도, 첫 번째 네. 문제도. 아니, 모르겠어요. 이건 설명 자체를 못하겠어요.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이럴 때도 도움받을 수 있는 달인 지원권이 있습니다. 1단계 혹은 2단계 중 딱 한 번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박원 도전자, 1단계에서 달인 지원권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용하겠습니다. 달인 지원권 사용해 주시죠. 제가 선택한 1번 촉 바르다가 맞습니까? 두 번째 문제, 촉 바르다를 선택하셨는데요. 과연 어떤 답변을 받을까요? 아니요!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행이네요. 두 번째 문제 이제 정답을 확실히 알게 됐고, 첫 번째 문제가 또 고민입니다. 달인 지원권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수정의 시간 5초가 주어집니다. 5초 안에는 질문하셨던 것 외에 다른 문제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의 시간 5초 출발합니다. 두 번째 촉 빠르다로 바꾸겠습니다. 한 가지만 고치셨어요. 세 번째는 계속 확신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첫 번째 문제 좀 고민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첫 선택 그대로 가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네. 이유는요? 없습니다. 고치시면 후회하실 것 같았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봅니다.
첫 느낌을 한번 믿어보겠다. 네. 과연 박원 도전자께서는 1단계 통과를 해서 2단계 띄어쓰기 문제 열어보실 수 있을지 정답 확인합니다. 첫 번째 문제. 네. 웬공쟁공 첫 번째 보기가 맞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고민을 하셨는데. 다행이다. 다행이다요? 다음에 다시 나와서 다시 또 도전을 할 겁니다. 다행입니다. 역시 긍정적인 네. 우리 박원 도전자님.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었다. 뭐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럼 다시 도전하시는 거예요? 예, 죽는 그날까지. 열정이 꺾이지 않는 박원 도전자님입니다. 멋진 열정으로 다음 도전 그럼 또 한 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네, 오늘 우승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분의 도전자와 함께 뜨거운 승부 한판 벌여봤습니다. 다음 주 새로운 도전자와 함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